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팀입니다.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가수원에 쌓인 눈이 계속 쌓이고 공기가 찹다 보니까 잘 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그 2, 3년간 이 사과콜라 방송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밴드 회원님께는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사과 농사도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작년도 심은 나무가 금년도 2년차가 됩니다. 이 나무를 이 상태에서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가지를 다 드러내고 새로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분이 많고, 또 작년 12월 연말쯤 돼가지고 그런 영상을 한 번 더 촬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들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것은 지금 그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전정을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무는 자발 휴면기가 1월 하순입니다. 따라서 1월 하순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농사량이 많은 가수원은 내 혼자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전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년차, 재식 2년차 나무를 가지를 드러내고 새로 신규 축지를 발생시켜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지를 다 따내지 말고 현재 있는 모습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A안과 B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현재 이 가수원은 기존의 홍로 대략 10년생을 다 드러내시고 작년 3월 하순경에 이 포기 사이에다가 새로 심은 나무입니다. 원래 이 포기와 이 포기 사이에 홍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 비워내버리고 홍로가 없던 자리 그 사이사이에 새로 식재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람쇠가 상당히 어느 정도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은 M26 작은 대목 포장이 되겠습니다. 재식 거리는 보시다시피 4m 곱하기 2m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식 거리는 현세에 비춰서 넓게 심은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가수원은 밀식되게 심지 않고 다소 넓게 심어가지고 햇볕을 많이 받게끔 그렇게 수월수월하게 나는 하겠다. 물론 그런 식재 방법은 가수원의 형편에 맞게끔, 내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심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밀식가에다면은 그 나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세장 방추형 형태로 나무를 키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식 2년차다 보니까 가지를 다 전부 드러내고 새로 신규 축지를 발색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 가지가 아까우니까 나는 최대한 이 가지를 보호하면서 키워 나갈 것이냐,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심으실 때 이 접목 부위를 대략 한 20cm 정도, M9 작의든 M26 작의든, 또한 이중 접목묘든, 이중 접목묘는 밑에 실생대목이 하나 더 재비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곱고 길게 넓게 부풀을 합니다. 그렇게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뿌리의 힘에 따라 가지고 지상부도 같이 크기 때문에 요새는 외생대목 M9 작의나 M26 작은 대목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많이 권장을 드리고, 특히 M9 작은 대목은 동에 취약하다 보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고, 금년도 제가 아마 상당한 이 M9 작은 대목 포장에서는 동해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달 날씨를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상당히 간만에 많이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많이 추웠고 오늘도 아침 온도가 영하 14도 내외가 되었습니다. M26 대목은 반대로 M9 작은 대목보다는 동해 상당히 더 강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M9 작은 대목보다는 외성, 외화도는 좀 다소 떨어집니다. 즉 나무가 조금 더 M9보다는 조금 더 자라는 그런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토질과 지역적인 특성,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목을 선택하시고 아울러서 재식 간격도 그렇게 고려하셔가지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가지고 M9 작은 대목이 제발 붙인 품종이 다소 더 물건이 잘 나올 수가 있고, 또는 M26 대목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아리수나 이런 특성이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목도 M9 작은 대목이 다소 좀 낫다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대목은 대략 한 뼘 정도 내외가 해야 되고, 우리가 재배하다 보면은 이 접목 부위거든요. 밑에는 대목, 즉 뿌리 부위고 위에는 품종 부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키우다 보면 나중에 한 8년, 9년, 10년 되면 이게 볼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밑에 뿌리도 가늘고 위가 오히려 더 굵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목의 불친화성, 대목과 품종 간의 친화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접목 부위 밑에 있는 뿌리 부분 대목과 지상부에 노출되는 이 품종, 이 접수 부분이 큰 편차 없이 고르게 뻗어줘야 상당히 호환성이 좋다. 뿌리와 대목부와 품종 간의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 상당히 이 접목부가 볼록히 나온 거는 이 친화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 부분이 지상부에 노출이 많이 돼야 나무가 덜 크게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대목부 노출을 많이 달라. 우리가 포크레인과 보통 많이 심기 때문에 파고 심으면은 땅이 다 묻혀버려요. 묻히고 또 뿌리가 발달돼서 계속 뻗고, 그 다음 지상부의 열매 무게 때문에 자꾸 가라앉습니다. 눈 오고 비 오고 땅이 이렇게 다져지게 되면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접목 부위를 최소 한뼘 정도는 노출시켜줘야 나중에 외화성을 상당히 우리가 꾀할 수가 있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전년도, 2022년도 3월 한 20일 심었다고 말씀드렸죠. 자람세가 상당히 좋지 못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한 발짝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자라지 못했고, 같은 그 당시에 유사한 사이즈로 심은 이 나무는 상당히 자람세가 좋습니다. 지금 왼쪽의 나무보다는 2.5배, 3배 이상의 나무의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간부도 상당히 더 굵습니다. 여기는 많이 가늘고 전체 높이 그대로 옮겨 보면은 여기는 이 정도 해서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2.5배 정도 이상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한밭에서도 토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토양 검증을 합니다만, 물론 뭐, 세 군데, 네 군데 또는 열 군데 정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만, 이 한밭에서도 토양의 토질, 이런 문제가 서로 다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을, 에버리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다 채취해가지고, 그걸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권장드린 이유가, 토양의 토질이 한 밭짜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토양 채취하는 부분도 지표 5cm를 걷어내고 그 6cm부터 지하 20cm까지 그 표층을 걷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토양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걸 파시면은 여기는 다 유기물이 부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양 검증도 그런 어떤 걸잘 고려해가지고 하셔야 수치가 상당히 정확히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묘목이 너무 약해가지고 작년에 이 절단해 놓은 모습, 심고 절단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눈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상태도 상당히 가늘고 약합니다. 옆에서 발생되는 전년도에 있었던 그 측지 이 굵기하고 새로 뽑아내는 주간 연장지 굵기 사이즈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면은 이 나무는 활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 측지를 다 드러내고 새로 받는 게 좋습니다. 작년도 발생되는 1, 2, 3, 4, 5, 6, 6개의 측지에서 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잎이 있었죠. 그 잎이 동화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뿌리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뿌리에 저장 양분을 100%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뿌리에 저장되는 양분을 누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가지를 전부 다 드러내므로 해서 양분이 이렇게 눈 사이로 새로운 측지를 발생시키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제거하시고, 물론 이렇게 작은 눈은 그렇게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굵은 가지만 다 제거하시고, 뿌리에 저장 양분이 저장됐다 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근원 수가 약하고 나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위까지 양분이 밀어 올리기까지는 상당히 뿌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있는 이 정도 대략 한자 정도 범위를 컷해서 여기에서 새로 정부세를 이용해서 새로 주간 연장지를 힘있게 뽑아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 제가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새로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나무는 그림기에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퇴비나 화학비료를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이 약한 나무는 측지를 다 드러내고 새로 봤대, 측지 발생의 유도를 위해서 여기는 유박이라든지, 유박 한 2kg, 일반 퇴비라 한 5kg 정도를 대목구 근처에다가 흩뿌려 주시고, 5월 말쯤 돼가지고 치오다 이런 속교성 비료를 비 오기 전에 한번더 뿌려 주시면은 상당히 자람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서 6월 달에도 이 자람세가 내 예상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은 치오다나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더 흩뿌려 주시면은 자람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가을 되면은 상당히 나무가 수피가 반들반들하고 이 볼대, 이 주간 볼대가 상당히 빵빵하게 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이 부셔서 반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저 나무보다는 상당히
세력이 좋고 빵빵합니다. 주간부도 2.5배 이상 굵고 상당히 잘 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거하고 새로 받았으면 대략 30기 내외의 유효 측지, 미래 지향성 있는 측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득가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새로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센 놈만, 경쟁지만 제거하시고 사용하느냐, 여러분 선택이 달렸습니다. 물론 저는 재식 2년차에 전부 다 드러내고 새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이 상태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전쟁하느냐. 원주간의 경쟁지, 원주간 아버지가지라고 하죠. 원주간 이게 경쟁지입니다. 역시 분지각이 좁으니까 같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경쟁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바짝 잘라도 대략 1 내지 2mm 부분에 자마, 숨은 눈, 직지가 되는 숨어있는 눈이 있습니다. 나오게 있습니다. 다만 홍노, 뭐 이런 스퍼타입, 아리수 이런 것들은, 또 신한 골드 이런 품종들은 스퍼타입이죠. 눈이 여기 좀 멀리 있습니다. 자마가 대략 4 내지 5mm 놔두시고 여러분 제거하셔야 미래지향성 있는 이런 측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후지는 바짝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굵죠 이것도. 요런 가지 이런 원주간보다는 좀 가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평 정도 유인하시면 됩니다. 이 분지각이 대략 75에서 80이 되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 현재까지는 4대 1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지가 위로 향하면은 여기에 순이 많이 나와요.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가지가 들린 부분에 여기 보면 눈이 상당히 큽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저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눈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우세입니다. 가지가 한 대를 뻗으면은 여기에서 강한 순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해서 이렇게 가지 양분이 서로 안배가 되어서 안쪽에도 좋은 측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주정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로 주관과 이 측지 비율은 4대1 정도, 또 이 측지에서 또 손자 가지의 비율도 4대1 내지 5대1 정도 하면은 전체적인 수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이게 또 측지가 또 나옵니다. 그걸 또 측심 한번 하시고 또 수평 유인하셔가지고 삼각형 모델을 갖고 와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재배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한 밭짜리라도 나무 형태가 처음 오신 분들은 나무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 눈에는 각각의 제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 다르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 가수 나무가 되어 보니까 1000평 좀 넘는데 한 300기 정도로 보입니다. 이 나무의 현재 모습은 다 어리고 서로 제 각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맘때 3년차 전부터 전쟁하실 때 나무의 모습이 대동소이해야 된다. 그것이 전쟁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나무가 다소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카트는 위치가 있습니다. 카트 해가지고 여기서 강한 눈이 있었겠죠. 강하게 나오고 원 아버지는 다소 더 약합니다. 키도 보시면은 둘이 비슷하게 컸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원 주간입니다. 이거는 측지입니다. 근데 강한 눈 때문에 얘가 양분을 많이 빨아먹었는데 그 당시 제거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지 1대1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돼서 이룹니다. 아까 제가 4대1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상당히 2대1입니다. 이거 같이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과감히 제거하는 게 전쟁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남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여섯 개 이상 돼줘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다 제거하고 있는 나무는 새로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끝이 보면은 이게 원주간인데 이 올라가시면은 갈수록 아주 가늡니다. 거의 이 몸통 굵기는 중단부나 상단부나 대동소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양분이 골고루 잘 비치게 돼 있고 열매도 굵어지고 가지 싹도 잘 나오는데 위로 갈수록 너무 가늡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자극을 줬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굵어집니다. 굵어지고 여기서 우쇠 현상이 있는 이 자마가 상당히 세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측지가 또 발생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측지가 다 발생되는데 우리가 측지 발생을 위해 가지고 아상역크나 BH를 봐야 합니다만 지금 재식 2년차 이래 보시면은 눈이 다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고 눈 전부 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지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측지가 다 발생되게 되어있다. 다만 절단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일 위에 눈이 정부세가 강하죠. 정부세는
위로 자라락하는 그 힘입니다. 본능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세게 나온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 둘째 반대편에 이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는 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순이 나오면은 잎이 하나, 둘, 셋, 넉 장이 있습니다. 넉 장이 있는데 잎을 놔두고 숲만 딱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분지각이 수평이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직립돼 나올 수 있습니다. 수평은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직립된 거는 한편 됐을 때 이 수식을 꽂아가지고 수평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이 전체의 길이가 대략 50cm 길이가 됐을 때 그 되는 길이만 여러분들이 밑에 눈을 놔두고 바로 1cm 앞에다가 갓하시면 됩니다. 눈 가까이 잘라버리면은 라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없이 나옵니다. 반드시 1cm를 두고 자르셔야 남긴 1cm가 가이드라인을 역합니다. 그걸 이용하고 그럼 적심을 왜 하느냐? 내가 갓하면은 수세 약한 놈은 20일, 수세 강한 측지를 절단했을 경우에는 보름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측지 전압을 절단 억제했기 때문에 나머지 뿌리는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겨둔 눈들이 씨알이 굵어지기 때문에 나지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향후에 거기서 열매 달리는 가지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빈가지 없이. 우리 큰 나무 이래 보시면은 빈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M구 작은 대목도 이 근근수가 약하고 다소 약한 이 형태다 보니까 나지 현상이 많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구 작은 대목 초미식은 절단 전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원주가는 상당히 잘 컸습니다. 근데 이래 보시면은 여기도 징집돼 가지고 물론 농사가 많고 콩농사, 벼농사, 가소농사 4,000명 하려고 보니까 이런 유목관리가 참 어렵죠. 그래서 물론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무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주간과 측지의 굵기 한번 보십시오. 2대1이면 2대1 넘습니다. 대략 100을 봤을 때 70이죠 유인도 안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분지각이 좁은 건 유인 안됩니다. 예, 유인 안되죠. 일부러 잘라고 짜는 것이 아니고 힘을 줘버리니까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분지각이 좁은 거는 힘이 좋기 때문에 경쟁화될 소지가 거의 100%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도 3개 남습니다. 세 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유인해가지고 꽃이 열리면은 열매 달아보면 됩니다. 물론 내내 놔두면 내내 사과 달립니다. 달리겠지만, 이래 갈 것이냐?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갈 것이냐? 지금 이 가지는 벌써 힘이 좋고, 여기서 나온 것들은 원래 신초가 나오는데, 이거는 묵은 가지기 때문에 얘들이 또 굵어집니다. 관달부 수가 많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히 이렇게 버리시고, 새로 받아내가지고, 하나의 나무를 완성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다양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삼지창, 삼지발이 됐습니다. 원주간인데 이게 두 개가 경쟁이 됐습니다. 따시면은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이 굵습니다. 굵은데 이렇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개 남았어요. 이 네 개 가지고 안 된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확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요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가지를 유인해가지고 써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새로 받을 것이냐 받으시면은 이걸 다 따셔야 됩니다. 다 따시면은 각 눈마다 다 나오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 담으면 제가 봐서는 20개 이상의 유효 측지가 발생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 유인하시면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요 네 개만 하면은 되긴 되죠. 하면서 내가 수확을 해가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 제거할 것이냐. 저는 가급적이면 네 개밖에 남지 않는다면은 제거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다 제거해서 우리가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은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목일 때 여러분들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나무는 비료도 좀 주시고 속효성 미료 그럼 좀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시 그 원주간 주간도 역시 보면 이런 형태죠. 산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발생된 이 신초가 대략 한 60이 자랐는데 이 정도 굵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한 3배, 4배 더 굵습니다. 반응성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단부에 갓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굵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는 아마 꽃이 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꽃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따고 새로 받아도 되고 알뜰이 다 따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꽃이 피시면은 꽃을 따면은 잎만 남죠. 그것이 이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양광 같은 경우도
열매를 짧은 가지 열매 달면은 그게 가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개화됐을 때 꽃을 따버리면은 그게 가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또 삼지창입니다. 이것도 역시 삼지발이 돼가지고 주관이 없죠. 이렇게 제가 함으로써 새로운 주관을 만들어내는데 한번 둘러보시면은 요 상태가 됐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제거해서 새로 받는 게 좋다. 새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래 하다 보면은 10개 정도 전지해 보시면은 한 2개 정도는 썸을 수가 있고 남긴 측지가 3개, 4개가 안 돼요. 나무가 모양이 이상합니다. 8개는 썸을 게 없다. 그러면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 신규 측지를 구수하는 것이 더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나이가 더 먹었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성장 과정에서 3년차, 4년차, 5년차, 7년차 가면서 받아내고 따먹고 제거하고 따먹고 또 받아내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심은 나무는 애초부터 제대로 키워서 골고루 잘 성장된 나무, 균일한 성장과 균일한 열매 굵기, 또 이 나무의 이 스타일 모양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수체의 형성을 시켜놓으면은 동일한 굵기와 동일한 착색을 나타내는 그 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백나무, 천나무가 유사한 모습을 키우시면은 열매도 동일한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층발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규격화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나무 자람새라든지 측지의 어떤 구성, 결과지군의 구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은 빵틀에 찍어낸 빵처럼 아주 유사한 모양의 열매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농산물의 규격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중요하고 유인이 중요하고 아까 즉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정도 되면은 뭐 한 두 개 정도 따내고 수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300주 중에서 30개밖에 안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30개만 이렇게 보존하고 나머지 270주는 다 털어내야 되느냐, 다 따내야 되느냐 참 곤란하죠. 그럴 바에는 전체를 다 드러내고 새로 받는 게 좋다.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수원에 앉아가지고 저 끝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나무 모양이 똑같은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쟁을 통해서 나는 가져갈 것이냐, 가져간다면은 주와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해달라. 금년도는 추운 날씨가 상당히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동해 방지를 하지 않은 가수원에서는 이런 피복, 도포 이런 것들 가지고 동해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뿌리에서부터 지상부로 물이 올라올 때 그때 동해피를 많이 씁니다. 방향은 주로 남쪽 방향 또 서쪽 방향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눈이 녹고 날씨가 좀 누그러지거든 동해피 예방 조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이 2년차 유목에는 전장하시고 난 다음에 절단부위, 절단부위가 다 잘라내도 요게 대략 한 9mm인데 이 절단면이 자르면은 이 절단면이 한 10mm 내외가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바리코트, 막 이런 것들, 톱시페스트나 이런 거 불안병 예방약을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르지 말아달라. 물론 성공은 발라줘야 되지만 유목은 이 바리코트 물이 흘러가지고 자마에 대이면은 자마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년차 유목을 전장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르지 않도록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미처 현장에서 다 생각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거나 어떠어떠한 것도 한 번 더 촬영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사콜라를 많이 애용을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숫자가 늘어날수록 책임감과 의무감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독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